푸바오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는 건 대한민국과 중국을 막론한 팬들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일반 공개 후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음에도 푸바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중국 현지 팬들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 후 얼마 되지 않아 관람객이 떨어뜨린 플라스틱 조각을 푸바오가 물어 관람이 잠시 중단되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한 관람객이 정원 담장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는데요. 담뱃불이 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날아갔는지 정원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라 이에 놀란 푸바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통에 이를 진정시려던 선수핑 영국이지 관계자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은 가벼웠지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람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큰 사고를 낼 뻔한 진상 관람객의 행태를 질타함과 동시에 기지 측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합시다. 보안 똑바로 안 하냐? 이번 일은 진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건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다. 기지 측의 소방 의식이 이렇게 형편없나? 판다 방사장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기지 측이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보안 요원들은 훈련도 안 받았는지 흡연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단 흡연자가 누구인지 찾아낸 다음 다시는 기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다. 제발 좀 문명인답게 행동해라. 푸바오가 지내는 정원이든 아니든 푸바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금지해야 한다. 흡연자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라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 기지 측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보안 요원 어디 있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흡연자를 쫓아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라는 등의 댓글 반응들을 볼수 있는데요. 천만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진상 관람객들의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면 언제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까지 갈 것도 없이 자국 네티즌들부터 원하고 있는 만큼 기지 측도 더욱 보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네요. 다른 무엇보다 푸바오를 비롯한 판다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니까요. 푸바오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중국 스촨성 현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지요. Yeah.
手机往后面推一点。小点声。Thank you.